이렇게 많은데 아직 더 있다고? 이것만 해도 배가 터질 것 같군요. 아니 자꾸 문화지마 나오는 게 쎄하네. 사실 난 수메르의 인연을 인연이 있는 곳이 있어 하면 난 사실 수메르 사람이야 막 이러고. 드디어 수메르로 갈 수 있는 그날이 왔습니다. 전 좀 늦었지만요. 대헷. 자, 시작해보도록 하죠. 어떻게 가? 수메르에 도착했으니 다음 목표는 수메르 성에 가서 작은 쿠사나리 화신을 만나 방법을 찾는 거야. 이걸 오는데 1년 걸렸네요. 작은 쿠사나리 화신에 대해 아는 건 많지 않지만 네 오빠를 데리고 간 신 같지는 않아. 그래도 수메르는 지혜의 나라라고도 불리니 그 지혜의 신을 만난다면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. 근데 그 지혜를 빌리기 위해서는 나도 가치 있는 걸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님? 큰 바위 위에 올라가 보자.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? 딱 보니까 그거네요. 여기 뭐 반짝이는 거 몇 개 있네. 히히, 다행이야. 길 찾는 수고를 덜 수 있겠다. 안녕. 우리는 외국에서 온 여행자야. 혹시 길을 알려줄 수 있을까? 이게 무슨 상황이야? 분명 내가 부르는 걸 들었으면서 모른 척 가버렸어. 페이먼을 벌레 보듯 보고 지나가는데? 자, 이제 1막 시작이군요. 자, 열렸는데 이만큼에다가 이렇게 많은데 아직 더 있다고? 보관만 해도 배가 터질 것 같군요. 여행자 목소리 귀하죠. 스토리 그것도 메인에서만 거의 나올 정도니까. 조금만 기다려봐. 스승님은 학식이 넓으시니 괜찮다고 하셨으면 별일 없을 거야. 진짜 본 적 없는 천장이다. 정신이 들어? 여긴 간다르바 성곽이야. 스메르 학자들이 우림에 지은 임시 휴식처지. 지금은 숲의 순찰자들이 주둔하고 있어. 반가워. 난 콜레이라고 해. 숲의 견습 순찰자야. 콜레이, 무슨 일이야? 약 가져가려고? 여기 있는 건 함부로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. 이따 내가 할게. 콜레이의 타이나리까지 빨리 나오네, 스토리에서. 그것을 없앨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. 하지만 넌 신의 눈이 없는 것 같은데. 아우, 걱정하지 마. 신의 눈은 없어도 원소의 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베테랑이니까. 좀 다른 나라들보다 여기가 상태가 좀 심각하네. 잠깐, 더 이상 가지 말고 저 먼 곳을 봐봐. 아, 진짜로? 먼 곳? 저쪽이 좀 우중충해. 식물이 다 말라버렸어. 공기에도 재 같은 게 날리고 있네. 그 사막화가 되는 건가? 조금 무서워졌어. 그럼 한번 볼까? 아, 하나씩 가네? 난 뭐 다굴 때리는 줄 알았는데. 오, 뭐야? 오, 아파. 뭐야 이거? 지금이야. 죽음의 땅의 흙을 파괴. 성공이야. 주변이 다시 수풀이 우거진 모습으로 돌아왔어. 네가 도와준 덕분에 이곳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됐어. 타이나리, 말은 그렇게 해도 하나도 안 즐거워 보이네. 그렇게 티나? 응? 갑자기 카즈아 집 같은 데로 와버렸어요.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?
갑자기 왜 이래? 불길한데? 갑자기 카즈야의 슬픈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될 것만 같으니. 또야? 이번엔 뭐 리얼 집이라도 나온답니까? Nope. 아니 자꾸 유나즈마 나오는 게 쎄하네. 이렇게 카즈야가 막 연관돼가지고 또 막 설명하면서 나오는 거 아니야? 사실 난 수메르에 인연이 있는 곳이 있어 하면서 난 사실 수메르 사람이야 막 이런. 아니 왜 나오는 거지 이나즈마가? Two hours later. 이게 안 눌린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? 여기 뭐 하라 한 거 아니야? 아! 아! 여기 서서 이걸 보라는 뜻이구만. 아 이건 몇 번 해봤으니까. 응? 뭐지? 버섯? 버섯몬? 버섯몬이야 이름이? 뭐야 이것도 서브캐인가? 아 그러면은 지금 이걸 할 게 아니네. 그 메인캐를 쫓아갔어야 됐네. 그죠? 수메르성이 여기네. 그냥 수메르성 따라가야겠다. 여기만 찍고. 어이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 한창 하고 있었네. 감사해요.